좀 1시간 돼가 지금. 밥솥아. 자, 지금 뭐 아직도 야. 여러분들 지금 노을도 지금 토크를 못 했고 솔비도 못 했어요. 그러네. 아직 토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노을도 축가계 거의 뭐 예. 아, 1인자죠. 1인자. 1인자죠. 그 정말 아까 소개할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청혼을 한 2000번. 2000번. 축가행사 정말 많지 않나요? 네. 뭐 방송에서 KLC가 뭐 700회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KLC보다 한 1.5배 정도. 와, 진짜. 그냥 노래가 더 먼저 나왔잖아요. 그치. 네. 먼저 데뷔. 네 명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야. 노래 진짜 그 제 결혼식 때 축가했어. 신부를 안고. 자, 첫 번째 미션 신부를 안고 앉았다 일어서기 5일 실시. 예. 김지영이가 여기 축가. 제 결혼식도 축하했죠. 제가 축가 불렀고. 네. 소원 씨가 했어요, 같이. 네. 아니 진짜 너무 절친한 친구니까 뭔가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제 노래 준비했고요. 새하얀 집을 함께 꾸미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건 가진 거야. 잘 사네. 우리 축가 부르는 아, 네. 제가 축가 불러드리면 잘 잘하네. 저는 축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아니 그 뭐 사실 축가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타이푼으로 좀 행사를 또 많이 좀 예전에 다니셨다고요, 조규 씨도. 네, 저희가 네. 딱 행사에 맞는 그런 아. 컨셉이어서 하루에 스케줄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1개? 우와! 11개? 11개. 네. 와, 와, 대박이다. 요즘 그 멘트 같은 것도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그 솔비 씨는 어떤 멘트를 이렇게 좀 뭐 하세요? 저는 뭐 멘트는 뭐 그때그때 맞게 뭐 딸기 축제면 저는 진짜 딸기를 아침에 꼭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로 드세요? 아 먹을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먹을 때가 더 많죠. 안 먹을 때도 있죠. 근데 솔직히 먹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오늘 같은 이런 좀 뭐 이제 네. 뭐 조촐한 이제 뭐 회식 자리다. 네네. 이렇게 좀 뭐 직원분들끼리 하는 회사에서 하는 뭐. 예, 해피투게더 회식이에요. 회식이에요. 아, 해피투게더. 네. 정말 저는 해피투게더 너무 너무 좋아해요. 진짜 해피투게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진심이 이만큼도 안 느껴져요. 아니 진짜 거짓을 말할 필요가 있나? 안 나왔잖아요. 사실 안영미 씨가 송은이 씨가 잡아 힘났다고 좀 힘들다고. 왜? 아니 송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되게 아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다 저랑 같이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이 무조건 저는 요청을 하시면 저 무조건 콜이에요. 안 물어봐요. 거기 어디예요? 오늘도 그 해투를 또 네. 송은이 씨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저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요. 근데 어느 날 행사를 잡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때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되게 웃긴 게 대구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녁 행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아침 9시 행사였어요. 9시가 아침 9시에요? 네, 네. 잠이 그렇게 없으세요, 저희. 잠이 없으셔서.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9시에? 아니, 그럼 6시에 가야 돼. 아침 행사가 있어요? 네.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니, 9시가 5시 가야지. 아,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뭐가 뭐 무슨 행사인데? 주무실 시간에 세상 깨야 한다고요. 아니,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지만 행사를 9시 한다고요? 그럼요. 마라톤 행사였어요. 맞아요. 네, 마라톤 행사. 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행사가 또 잡혔대요. 이번에 셀럽5인데 제주도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오랜만에 갈게요. 또 가서 또 뭐. 콜! 제주도 좋지. 오전 10시. 10시에 뭐예요, 거기? 그 시상식 가서 초청가수 10시. 10시에요? 네, 시상식 초청가수. 10시에 무대에 올라가야 되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메이크업 하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또 저희끼리 또 맞춰보고 리허설 해야 되니까. 기획하고. 잠이 너무 없으세요. 그 몇 시에 일어나요? 7시면 눈이 떠져요.